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 금지 요청 제도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 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3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의 출국 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관광 소외계층을 위해 여행 경비 지원에 나섭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년 장애인 3 패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장애인은 응답자의 86.5%였으며 여행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6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600명과 월소득 300만 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 1,300명, 총 1,900명의 여행활동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3월 21일부터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60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관광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